엄마 아빠가 그렇게 자랑하던 아들 이제 군사대 깡패라고. 뭔 소리야? 어? 엄마, 이제 정욱이 공장 보내지 마요. 공부시켜서 대학 보내라고요. 학비는 내가 댈라니까. 나 이거 주려고 온 거예요. 요거 도로 갖고 가라. 도로 갖고 가라고! 아따, 애써 부모 생각한 애기한테 어째 그래요? 너 요새 뭐 들고 댕기냐? 아까 정욱이한테 들었잖아요. 깡패합니다. 이놈의 자식이! 왜요? 늘 그랬던 것처럼 때리시죠. 왜? 요것이 다 아버지 때문이잖아요. 돌아가, 돌아가. 그래도 일하고 살면 안 돼야. 깡패가 다 보여. 네가 얼마나 착한 놈인지. 아, 엄마는 몰라요. 내가 뭘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전과자가 그러면 뭐 될까요? 뭐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라도 지을까요? 농사 지을 땅은 있어요? 아니, 아버지가 말 좀 해보세요. 아버지 뜻대로 다 됐잖아요. 공부하지 말라 그래서 공부도 접었고, 깜빵 가라 그래서 깜빵도 갔고. 아, 그러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깡패 짓거리밖에 없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죽을까요? 말 좀 해보시라고요! 아, 들어가. 나는 분명히 아버지 아들 아닐 겁니다.